하는 만큼 보입니다. 프랑스 테마의 이것만은 알고 가자. 여기는 백포도주로 유명한 샤블리라고 하는 곳에 와 있어요. 보통 프랑스에서 백포도주로 뭐 샤또 디켐, 보르도의 샤또 디켐 아주 유명하고 좋죠. 근데 그건 뭐 너무 비싸니까 우리랑 상관없고, 알자스 지방의 리슬링으로 만드는 백포도주 유명하지만 이 샤블리 지역의 샤르도네로 만드는 백포도주도 아주 깔끔하고 맛이 좋습니다. 샤블리 백포도주를 한번 탐험해 보시죠. 여기 이제 샤블리는 네 가지로 구분이 돼요. 프티 샤블리가 이제 가장 낮은 등급, 그 다음에 샤블리, 샤블리 프레미 크루, 그리고 그랑 크루 샤블리,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샤블리 프레미 크루랑 샤블리 그랑 크루 이 두 가지를 맛을 보시게 될 겁니다. 실버 블랙. 프레미 크루 뭐만? 프레미 크루. 적인 과일 향이 굉장히 강한 백포도주인데, 오크통에서 한 몇 개월 정도 숙성시킨 맛인데, 샤블리 그랑크리. 야, 39일에서 50일로 샤블리 시내에서 볼 만한 곳들은 바닥에 보이는 이 표지판을 따라가시면 되고요. 시내를 관통하는 계열과 주변으로 늘어선 목골 가옥들이 주는 평안함을 뒤로하고 그랑크루 포도밭이 보이는 저 언덕 위로 올라가 보시죠. 남향이기 때문에 해가 가장 강렬할 때 가장 오랜 시간 동안 햇볕을 받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당도가 높아지는 거야. 당도가 높아지면 그만큼 알코올 도수가 높아질 수가 있어요. Nous, on a du clos, on va dire, mais c'est un des plus représentatifs. Sur les 100 hectares de Grand Cru, il y a 25 hectares de clos, donc c'est la plus grande. 여기 보시는 것은 네 블랑쇼라고 하는 샤블리 그랑 크루, 레클로 그랑 크루, 또 저쪽으로 샤블리 마을이 보이고 있고요. 그르누이라고 하는 아주 소량이 생산되는 그랑 크루가 보이고 있죠. 자, 지금까지 알고 가자 프랑스와 샤블리의 백포도주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다. 테마 여행은 알고 가자 프랑스와 함께 하시기를 강력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보야즈.